예, 오늘은 닭날개 튀김 요리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닭날개를 살짝 데쳐야 되는데, 데칠 때 냄새 제거를 위해서 약간의 소주와 월계수잎을 넣고, 약간 살짝 데칩니다. 너무 데비면 살코기가 물러 터지기 때문에 살짝 데쳐서, 그리고 간장, 그 다음에 청양고추, 그 다음에 홍고추, 그 다음에 월계수잎 등 약간의 간을 해서 2, 3일 정도 숙성을 시킨 닭날개를 튀김 옷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네, 튀김 옷을 입힌 닭날개를 끓는 기름에 넣고 약 5분 정도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1분을 남겨놓았고, 이때 추가로 치즈 스틱과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치즈 스틱과 감자튀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닭날개 튀김 요리와 치즈 스틱과 감자튀김을 같이 곁들여서 지금 아들 간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에서 간단하게 아이들 간식으로 이렇게 닭날개를 튀겨서 주면, 이 닭날개에는 여러 가지 콜라겐이라든가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살 중에서 아주 연하고 맛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통닭하면 다리를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리살보다는 이렇게 닭날개 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즈 스틱과 감자 튀김을 곁들여서 아이들 간식으로 만들어 줄 경우에는 아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이제 마지막 몇 초만 지나면 다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기름을 쭉 빼가지고요. 아들이 좋아하는 닭날개 튀김과 치즈스틱, 그리고 감자튀김은 아빠가 직접 아이의 간식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접시에 기름이 어느 정도 빠졌고요. 네, 이제 이렇게 시간이 5분 다된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접시에 맛있게 담으겠습니다. 네, 이제 접시에 맛있게
정성스럽게. 그다음에 이제 감자튀김하고 치즈 스틱을 찍어 먹을 이제 케첩을. 아들의 간식 5분 만에 만들었습니다. 아들 맛있게 먹어요. 맛이 어때요? 어때?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KFC라고 요 치킨튀김의 브랜드 있는데 네. 거기만큼 맛있네요. 오 진짜요? 예. 예, 맛있게 먹어요. 네, 콜라도 먹고. 예. 형, 여기 아빠가 요리 잘하는 줄 몰랐어, 나. 그럼 아빠도 치즈 스틱 하나 먹어볼게요. 저 아빠랑 산 지 10년 된, 10년 한참 넘었는데, 아빠도 요리 잘하는 줄 몰랐어요. 맨날 엄마 시켜가지고, 엄마 보고 맨날 맛없다고 하고, 구우면 자기가 집 하나 해야 되는데, 직접 빼보니 맛있네. 진짜? 아유, 아들이 맛있다고 합니다. 맛있게 먹어주는 아들 덕분에 자신감을 갖고 더 맛있게 요리 개발을 해서 한번 새로 시작하는 가게를 한번 대박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회식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진짜 반 거예요. 저 금방 잘라서 만드는 거. 잘 만들어. 아빠도 닭날개 하나 먹을게요. 뭐가라 만들어? 진짜 맛있던데. 미리 고기를 양념을 해서 숙성을 해서 그런지 아주 맛있네요. 고기도 쫀득쫀득하고. 고맙다. 이게 스테레지. 가성비까지 좋아지네. 뼈다귀도 부어주세요. 뼈다귀 아주 쏙쏙 잘 빠지는 뼈다귀입니다. 아들이 얼굴 나오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오늘은 먹는 소리만 들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유행하잖아. 얼굴을 너무 못 봐. 트위치 네, 같은 데 좀 나던데. 신림동 신림역 인근에 만난 이색 선술집 번개로 오시면 네, 맛있는 닭날개 마늘 튀김 요리와 저희가 서비스로 치즈 스틱과 감자 튀김도 곁들여서 네, 닭날개 네, 아주 맛있게 먹네요. 근데 사온 거예요? 네. 저는 지금 방금 전에 저도 출출해가지고 밥을 한 그릇 뚝딱 먹고 아들은 지금 맛있는 닭날개 튀김을 조리를 해서 시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메뉴판 사진보다는 실제 요리 사진, 요리 화면빨이 훨씬 아주 식감 있어 보이네요. 뼈다귀가 아주 쏙쏙 잘 빠지네요. 네. 마늘, 닭날개 튀김에 아이들에게는 마늘보다는 치즈 스틱을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신림동 신림역 인근 만난 선술집 번개 오시면 닭날개 튀김, 그 다음에 닭도리탕, 그 다음에 번데기탕, 그 다음에 닭날개 조림, 그 다음에 두부 김치, 그 다음에 계란말이, 기타 등등 계속 메뉴는 추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는 지금 아주 구상하고 연구하고 있는 아주 획기적인 요리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예, 아들이 아주 뚝딱뚝딱 잘 먹고 있습니다. 아들이 가게를 하기 전에 제가 요리사를 했었다는 말에 약간 의문점을 가졌었다는데 점점 요리의 아주 맛을 높이는 과정 중에 아들이 아빠의 요리 전직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군대 제대하고 24살 후반부터 25, 26 초반까지 약 만 2년 정도 요리사를 했던 경력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50대 초반이 돼서 25년 만에 다시 요리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실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대박이 났었거든요. 장사가 잘 안 되는 집이었었는데 제가 하면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제가 대박을 낼 자신이 있고 최근에 지금 구상하는 요리가 있는데 조만간에 오픈 기념 시식을 해서 이 신림동 이 먹자골목에 이슈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 오셔가지고 만난 닭날개 요리와 간단한 코프나 소주 한잔하러 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낮에 또 운영하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여러가지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 쪽, 온라인 광고, 또 이렇게 유튜브 광고에 대해서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고 오십시오. 오, 아들이 그냥 아주 요리 시간이 5분 걸렸는데 거의 5분 만에 뚝딱 네, 진짜 한 접시를 뚝딱 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먹네요. 이게 가끔 아들이 네?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랑 튀김 사올 때 튀김을 잘 안 먹는데 아주 튀김까지 싹 해치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닭날개 폭풍 흡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들의 직접 먹방하는 모습을 어떻게 설득해서라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오늘은 접시와 요리 과정만 찍었습니다. 아주 먹는 모습 보면요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오시면 제가 더욱더 맛있는 요리 비법을 통해서 아주 멋진 요리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접시 뚝딱 예, 다리가 뼈가 아주 쏙쏙 빠진 거 보이시죠? 예, 마지막 뼈가 싹 예, 앞접시에 투입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림동 신림역 인근 만난 전술집 번개였습니다.